이 올인원 방송국 전체죠. 우리는 방송 스튜디오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장비로 혹은 이제 작게도 노트북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천천히 음악을 좀 줄이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인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지금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줌 강의 올인원이죠. 노트북에서 줌 카메라 또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학생들이 원격으로 오는 정말 대단한 방송을 지금 50만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다 하시고 있는 원격 수업을 좀 더 수업의 몰입도가 높게 하기 위한 방송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온라인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터가 있고 이걸로 파워포인트를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에 집중하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 있는 것처럼 크로마키와 뭐 없으면 AR, 있으면 VR이 되는 이런 장비, 카메라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저처럼 여러분이 직접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온라인 수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 학습 지원 센터, e-learning 센터 이런 데는 정말 멋진 그 방송 시설들이 그동안 방송 문화에 맞게 시설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장비는 전문가, 즉 방송 기술자들이 사용하게 설계되어짐으로써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불행히도 선생님들은 이 스튜디오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약 13,000개 학교, 초중고에 있는 스튜디오는 물론 대학교, 일반 회사에 있는 것들도 모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번 온라인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송에 활용이 되지 못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온라인 올인원 1인 강의 스튜디오라는 것은 이렇게 저처럼 혼자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위에 아무것도 없고 이건 제 노트북에 다시 뭐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방송에서 카메라는 이것을 가지고 버추얼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 방에는 크로마키 앞에 세 개의 모니터에는 줌으로 된 학생 메뉴 그리고 이제 출력되는 이런 방송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장면은 이러한 메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세 개의 장면 커지고 작아지고 있는 장면이 있고 파워포인트들이 있고 그림, 사진, 카메라가 있어 누르는 대로 변화가 되고 여기에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PPT 여기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글씨가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 그리고 여기 폰트를 크게 해도 되고 시원하게 잘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 왼쪽 메뉴에 이쪽에 있는 스위처 디자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말이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안 나오게도 되고 나오게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제어함으로써 방송에 쓰고 있는 스튜디오 카메라 액션 즉 카메라 액션 이런 거죠. 이렇게 제가 커지게 된다거나 작아지는 이런 지미집 카메라 액션과 이런 스튜디오를 변경시키는 것과 또 자막과 스위칭을 하는 이 모든 이 관계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서 선생님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퍼즐을 저는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이렇게 스위처, 믹서, 오퍼레이터, 스튜디오 디자인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을 모두 선생님이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쪽에는 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 키면 페이스북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이 나오겠죠. 여기다 이제 제 페이스북 나가는 데 쳐보면은 아마 라이브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을 것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참여해서 쓰시면 댓글이 바로 보이면서 그거 살 수가 있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장치는 이 그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여러 카메라 액션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이 되고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인공지능이 되고 VR 강의로 이쪽에는 학생이 나오는 줌 화면 줌 화면을 여기다 이제 그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줌을 켰다면 이렇게 줌에 나오겠죠. 이렇게 원격지 학생이 앞에 보이면서 그 학생이 커지면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스튜디오 대면 수업 장치다 이렇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러 카메라 효과, 방송국에는 하나 이상 꼭 쓰죠. 이쪽 나오고 저쪽 거나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에는 양대다섯 가지의 효과가 있는 장면이 되고 인공지능 PD, 제가 여기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그 장면이 커지게 되는데 그런 장면, 또 VR 스튜디오 수업을 하는데 원격지 있는 학생들이 이걸 보게 되니까 이렇게 보는 수업이 실제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교실에서 스크린에 보이면서 하는 방식을 했을 때 저는 대면 수업에서도 이 방식, 비대면도 그걸 보니까 결국 우리는 대면, 비대면이 동시에 되는 하이브리드, 대면 교실과 비대면 교실이 함께 되는 스마트 교실과 실제 교실이 함께 되는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지금 특허들을 신청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그동안 이제 교실에 그냥 썼던 교실에 이렇게 나오니까 VR 강의가 VR 화면으로 나오죠. VR 교실에 선생님과 칠판이 있게 학생들을 보기 때문에 이 프로젝터 스크린은 소위 그 VR 교실을 보는 윈도우가 돼서 그 안에 공기를 보게 되는데 이때 제가 이 앞을 보고 강의를 하면 눈이 모든 분과 맞춰지기 때문에 동시 눈맞춤 수업이 되고 그 눈맞춤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까지 다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VR 강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실 수업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이 마우스 클릭에 의해서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면이 만약에 그 교실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에서도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우리는 하이브리드 교실이 만들어지고 학생들도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 화살표를 한 것은 여기에 듣는 학생도 현장에서 과거보다 더 좋게 되고 다른 교실에 보는 사람도 다르게 되고 핸드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도 됨으로써 저는 이것을 하이브리드 VR 교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오늘도 이제 그 서울 예대와 세종 고등학교 시범 수업 또 저 여러 학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새로운 강의 문화가 온택트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또 그런 것이 이제 분명히 가능한다. 따라서 선생님께 와서 그냥 수업하시는 거죠 하면은 여기 학생들이 보이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는 것 같은 VR 수업이 나오는 교실,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 보게 되는 만나는 공간, 교실에 선생님이 가면 칠판이 있고 학생들이 있듯이 교실에 VR 교실, 아이스토 교실에 선생님이 오면 선생님 강의 칠판과 학생들이 보이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수업이 끝나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수업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고정적으로 기존에 있는 학교 방송국에 1시간이면 저희가 설치해드리는 고정형, 또 이것을 이렇게 이동식으로 가변형 교실에 장착할 수 있고 가져다닐 수도 있게 하는 이런 그 가변형, 또 이 가변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강의라든지 스튜디오에서 한 모든 것이 다양하게 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동형은 노트북 버전도 있고 또 이렇게 간편한 장비를 들고 가서 어디든지 스튜디오를 현장 방송국을 만들 수 있어서 마치 과거 스포츠 중계석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현장 방송 스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우리가 뭐 현장 중계한다고 싱가포르에 가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스튜디오 꾸미듯이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디든 여러분들의 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 아이스 이동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써서 고정형은 이렇게 이제 방송실이나 어디 공간이 정해지면 아무래도 조명이나 마이크나 스피커를 딱 고정시키면 되는데 이 올인원 스튜디오 시스템이 이렇게 장비로 3개의 큰 50인치, 60인치 TV를 설치해서 그냥 1시간 안에 현장에 설치하면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카메라와 마이크와 스피커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번거로운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것은 이 장비 안에 실물 화상기가 있고 추적 카메라가 있고 전자칠판 강의가 되고 와이타치 실물 화상기 등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스튜디오가 만들어짐으로써 고정공간 스튜디오 조명 이런 오디오 상태를 항상 놓으니까 선생님이 USB로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줌, 구글, 마이크로 MS 수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연동되게 됩니다. 이 안에 줌을 써도, 이 안에 웹엑스를 써도, 이 안에 행아웃을 써도 다 양방향 수업이 돼서 여기에는 학생들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온라인 대면 수업이 되고 동시에 지금 제가 하듯이 방송, 페이스북 방송이다, 유튜브 방송이다 이런 것을 다중방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이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정형 스튜디오와 같이 또 가변형 스튜디오는 교실에 가져오거나 또 이런 컨퍼런스장에 가져가거나 해서 이 장치를 이동할 수 있고요. 쉽게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서 이 증강 AR 스튜디오나 원격 하이브리드 교실, 가상실판, 전자펜들을 다 사용하게 되고 이런 강의실에 갔을 때는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포인터를 써서 마우스를 쓰자 포인터를 써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포인트를 합니다. 강의에서 이 포인터는 매우 중요하고 그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지금 기본 장비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 장비 안에 집어넣어서 전자교탁도 또 여러분들 이동식 방송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포인터에 의해서 쉽게 됨으로써 이 이동형 스튜디오는 노트북으로 간편하게 가져가 하면서 마이크 스피커 조명들을 다 일체로 모니터까지 일러 현장에서 바로 온라인 수업이 되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조금 더 고성능으로 더 멋진 스튜디오, 어제는 제가 이제 아이 스튜디오하고 좀 상위 기종을 써서 했는데 그렇게 멋진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스마트 하이브리드 클래스를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도 이걸 쓰고 교실에 있는 학생이 다른 교실 학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로 돼서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기 좀 이제 그 교수님도 있고 한데 자꾸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보고 원격 수업이 전 세계 어디랑도 연동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 됨으로써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세상에 하는 원격 방송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서도 또 교실 밖에서도 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이 되는 장치이다.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제 뭐 가솔린과 전기를 같이 쓰고 이런 것들처럼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만 하는 방송이나 혹은 또 교실 안에서 하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서도 이 방식을 쓰는 것이 수업이 더 유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실제 저는 이 수업 환경에서 이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것은 이제 카메라에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실 안에서 이 수업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되는 것을 이미 했었고요. 실제 핸드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요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 또 이것을 이렇게 이런 그 컨퍼런스 현장에서 보여가지고 그걸로 다양한 장면 극장처럼 만드는 방식이 더 수업에 아름답게 보이는 방식이 된다는 걸 입증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원격 수업 실제 선생님 혼자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집이 되다고요. 양면으로 스위스 학생들이 여기 나오죠. 여기 한국 학생들이고 또 여기에 이제 스웨덴의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런 그림을 보이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파워포인트 질문하면 저 곧바로 답을 보면서 양쪽이 몰입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작년도 코로나 바로 이전 에듀텍 코리아 2019에 이렇게 장관님이 직접 하는 현장을 저희 걸로 스마트 방송 현장 중계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토론의 장에 장관님의 표정도 또 파워포인트 내용도 참석자들도 보이는 방식에 의한 소위 하이브리드 온라인 또 오프라인 되면 이미 보인 바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이제 줌과 연결돼서 한쪽 화면은 줌의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보이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다 입증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은 계속된 노력을 통해서 AI 기능 또 오토매틱 씬 체인지가 되는 스마트 PD 기능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드디어 바야흐로 선생님이 이것을 강의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스마트 세상에 강의를 하는 장치, 교실 안에서도 사용하는 장치, 컨퍼런스에서도 기존의 스튜디오도 미팅룸, 허들룸에서도 다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거기에 다양한 카메라들과 오디오 마이크를 약간 좀 고성능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MBC와 같은 방송을 다 직접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림이 제공하고 있는 이 올인원 원격 스튜디오라는 것은 이 방송국에 사는 것과 차별 없는 또 방송국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제공함으로써 모든 50만 선생님이 방송국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있는
100여만 개의 클래스가 방송 스튜디오가 되는 핵심 기술을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을 응원하시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소위 그 질적 저하의 수업을 이제 질적 향상의 수업으로 새로운 기회에 방송 문화를 통해서 학교가 살아나고 학생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